자, 그럼 이제부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는 플렉스 대시 언더바 1 언더바 basic.html이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html 밑에 head 밑에 style 태그를 넣을 거고요. 그 위에 body 태그를 넣을 겁니다. 예, 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 그 정렬을 할 때는 태그가 2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저는 3개를 만들겠습니다. 좀 많이 만들까요? 3개, 5개. 그리고 각각의 태그에는 그 안에다가 숫자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플렉스 효과를 주기 위해서 div 태그를 꼭 쓰셔야 되는 이유도 없고 클래스 값을 컨테이너로 쓸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식과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로 컨테이너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블루라는 컬러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에게 뭐를 할까요? 역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는데 이번에는 토마토라고 주고 폰트 컬러는 화이트로 하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그리고 보더를 좀 줄까요? 좀 덜 헷갈리게 1픽셀에 솔리드에 역시 화이트.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한 줄씩 표현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이 각각의 아이템들, div 태그는 화면 전체를 쓴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면 전체를 쓰는 특성을 갖고 있는 태그를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블럭 레벨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배치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출발점은 여러분이 플럭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출발점은 뭐냐? 그 바깥쪽에 있는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값을 플럭스로 주는 게 시작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플럭스라는 값을 주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가 없을 때는 이렇고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주석 처리하고 있죠? 즉, 없으면 보시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이 자기의 캐릭,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블럭이니까 화면 전체를 쓰는데 그 부모가 플럭스가 되는 순간에 자식들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플럭스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플럭스는 이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럭스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태그들을 정렬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요 태그들을 반대쪽에 위치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뭐냐? 플럭스 그리고 direction 그리고 row reverse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각각의 태그들이 반대쪽으로 가서 정렬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뭐였 아, 아까는 어떤데 이거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예와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플럭스 디렉션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플럭스는 기본적으로 로우라고 하는 기본 값을 갖게 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이 요거를 리버스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정렬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럭스 디렉션이라는 게 지금 로우라는 거, 로우는 행이란 뜻이에요. 즉, 행의 방향으로 정렬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럼 반대로 이 디렉션을 수직 방향, 즉 컬럼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로우를 컬럼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럼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컬럼에 대해서 여러분이 리버스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렬 순서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효과를 제가 없애버리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자, 요거 말고 컬럼이요, 컬럼. 컬럼만 있을 때 똑같단 말이죠. 그럼 뭐가 다르냐면 컨테이너의 height 값을 주면 다른 게 보여요. 컨테이너의 height 값을 제가 만약에 500픽셀로 주면 너무 큰가요? 400픽셀, 300픽셀, 200... 예, 이렇게 주면, 이렇게 줬을 때 여기 있는 요 플럭스의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똑같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컬럼 다시 리버스를 하게 되면 이때는 좀 달라지죠. 그죠? 이게 없으면 예, 그냥 각각의 div 태그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니까 저렇게 쌓이는데 우리가 이걸 플럭스로 주고 디렉션을 컬럼 리버스로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렬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플럭스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플럭스는 플럭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깥쪽에 있는 컨테이너의 디스플레이 값을 플럭스로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플럭스 디렉션을 하지 않으면 요거는 어떤 뜻이 되냐면 로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컬럼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플럭스는 이렇게 컬럼을 수직 방향으로 이 각각의 그 태그들이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플럭스의 또 다른 특징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플럭스는 각각의 태그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방향의 화면. 그래서 제가 이걸 로우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수직으로 화면 전체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얘를 컬럼으로 하면 뭐 이거는 수평으로 수직 전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럭스의 중요한 두 가지 키 프로퍼티인 디스플레이와 플럭스 디렉션이라고 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